어디서 오셨어요? 어서 안산. 안산? 안산 주민이세요? 안산 주민이죠, 안산 주민. 근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세월호 추모 애도하러 왔죠. 왜? 아, TV 맨날 나와요. 아, 예, 맨날 시청자한테. 예, 예. 맨날. 오마이 TV라고 하세요? 예, 아, 알죠, 알죠. 오마이 들어봤어요. TV거든요, 지금. 예, 예. 방송하고 있는데. TV 맨날 나오시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세월호 참사 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네,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은? 아, 많이 미진하죠.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아직도 네. 억울한 청춘들이 네.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73년도 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갔거든. 아, 공주고등학교. 근데 얼마나 그 좋은 청춘이요. 그 젊은 네. 나이에 네. 애석하게 그렇게 그렇죠. 그 다 그 젊은 청춘들이 너무 억울하죠. 내 자식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자식,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제가 나이가 지금 70인데 네. 아, 이런 일이 안산에서 일어났다는 게 참말로 망연자실하죠. 근데 너무 국가적인 국가적인 이게 문제 수치예요, 국가적으로. 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좀 화가 나 있거든요. 당연하죠. 예. 예. 윤석열이 정권 무도한 정권이요. 예. 검사밖에 몰라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라고 하셨으면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사실관계 그대로잖아요. 왜 우리가 비판을 같은 고향 충청도 살아 네, 충청도 살아 공주인데 이제 공주고등학교 네, 그런데 무도하잖아요. 네, 네. 검사밖에 모르 검사 온갖 요직에 전부 다 검사들만 앉혀놔가지고 그 무도하죠. 그건 네, 무도해요. 그렇구나. 여야 영수회담도 안 하죠. 신년 연두 기자회견도 안 하죠. 저 미국 방문해서는 뭐라고 바이든 날리면 쪽팔린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모든 게 아주 파렴차고 또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왜 가가지고 젤렌스키 우리가 G7도 아니고 G11도 아닌데 OECD 국가라지만 아 거기를 왜 가? 푸틴이 쳐다보고 있는데 눈치 보고 사대주의라는 게 아니라 중국 시진핑도 안 가고 거기도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국을 다 주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격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런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아니 역대 대통령들 전부 제일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되고 나면은 미국 방문 한 달 내로 그 다음에 3개월 내로 일본 6개월 내로 일본 우리가 4대국 외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방문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저 유로존도 가고 유럽도 가고 폴란드고 독일이고 이태리고 하는데 완전 이건 외교가 아니오. 내가 외교장관해도 그거보다 잘해요. 나도 공주고등학교 총학생회장 했는데 예. 이건 극악무도한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이 안 가려고. 왜 해서는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지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까 역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 박근혜나 이명박 박근혜가 100번 1000번 잘했잖아요. 시진핑도 박근혜를 좋아했잖아요. 예? 박근혜도 예? 좋아하고 시진핑을 한국하고 중국하고 외교 잘했잖아요. 예? 저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고 다 예? 문재인 때고 러시아하고도 외교 잘했잖아요. 북한하고는 물론이고 북한하고 자꾸 예? 적을 돌려가지고 전쟁 위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자꾸 그놈을 왜 자꾸 염장을 지르냐고. 우리가 사대주의 하라는 게 아니오. 거기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고 평화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예? 우리 결해가 예? 우리 저 전 해외 동포까지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기 위해 우리 후손들 자손 만대까지 이 나라를 물려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예? 그 취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